필라멘트 교체 시 전자충 얼라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건 하드웨어 얼라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자빔을 켜고 필라멘트 커런트를 까지 올려줍니다. 전자빔 크기를 16으로 확대합니다. 전자충 정렬을 원점으로 설정합니다. 영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명암을 조절합니다. RED 모드를 띄워놓고 케이스를 연후 전자충 하단부 내기 나사를 제어하여 얼라인을 합니다. 이때 대각선 나사를 동시에 풀고 조이는 작업을 하여 가장 밝은 위치를 찾아줍니다. 반복하여 밝은 위치를 찾아줍니다. 밝은 위치를 찾았다면 나사를 살짝 조아주어 위치를 고정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케이스를 닫습니다. 건 하드웨어 얼라인이 끝난 후건 얼라인 UI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건 얼라인 UI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우측 하단부에 위치한 전자충 정렬 중 X축 전자충 전류값을 변화시켜 밝은 위치를 찾습니다. 와이도 마찬가지로 전자충 전류값을 변화시켜 밝은 위치를 찾습니다. 전자충 정렬이 완료되면 필라멘트 커런트를 최저치로 낮춘 후 오토 버튼을 눌러 필라멘트 포화점을 찾습니다.